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20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 다음 날인 지난 5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4년간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 이후 추모제에 참여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건 지난 5일 밤 9시 반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어젯밤 결국 숨졌습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초등학교 앞입니다. 실시간으로 늘어가고 있는 근조 화환에는 현 상황에 대한 분노와 숨진 교사에 대한 애도가 가득했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20년 차 교사인 A씨가 지난 2019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급식실에 들어눕는 아이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반 친구들에게 창피를 줬다는 이유로 거센 항의를 받은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망신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교장실이라든지 또는 교육청에까지 항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1년여가 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은 A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며 4년여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수도 있네. 뭐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 애하고 같은 복도에 그 선생을 집어넣었냐. 당장 딴 데로 옮겨라. 코로나 시즌에 방역 담당으로 해서 정문 앞에서 마스크 지도 같은 거 하는 왜 우리 애가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게 거기다 세워놨느냐. 당장 치워라 할 때. 유가족들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지난 7월 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 이후 더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참석해왔던 A씨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도 병가를 신청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내가 49세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꼭 참여를 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휴가든 병가든 집회든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고 교육부 장관이 파면 해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죠. 결국 A씨는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전 교사노조 측은 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A씨에 대해 순직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사례에서 보듯 일선학교 교사들이 이른바 학부모 갑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0년 35건, 2021년 66건이었는데 지난해는 70건으로 3년 사이 무려 2배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비율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7배 달하는데 교육청에 접수되지 않은 침해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교권 침해 수준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더 이상 안타까운 선생님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간 위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인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조례들과 대전시 조례를 비교해봤더니 대전시의 민간 위탁 조례는 그야말로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진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사업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전시의 조례는 대체로 단순하고 두루뭉술했습니다. 우선 위탁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이 사업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조항조차 빠져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에는 공공성과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보는 사전 적정성 검토 조항을 둬 불필요한 위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선정과 심의, 운영에 대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대전은 선정심사위원회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조항마저도 다른 지역은 위원회 직업 비율과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반해 대전은 제한이 없어 편파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평가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면 대전은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평가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거나 나아가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과 달리 상당히 단순합니다.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조례가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다 보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조항들을 좀 명료하게 할. 행정기관의 민간 위탁 사업인 만큼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천과 대구, 강원 등 많은 자치단체가 고용근로조건 개선 등을 명시했지만 대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라든가 규칙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좀 상급 자치단체로서의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죠. 민간위탁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지 또 잘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을 계속해서 정비해야 이 민간위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 기업들의 첨단 투자를 지원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첨단 투자 지구에 아산 탕정 외국인 투자 지역과 천안 소재 기업 두 곳 등 총 세 곳이 지정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 탕정 외국인 투자 지역은 단지형으로 천안 지역 2차 전지, 제어 장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업 두 곳은 각각 개별형 첨단 투자 지구가 됐습니다. 첨단 투자 지구에는 부지 장기 임대와 임대료,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이 제공되며 입지규제 최소 구역 등 규제 특례뿐 아니라 국가재정사업도 우선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대전은 오름세가 계속됐고 세종과 충남은 보합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대전도 유성구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0.09% 올랐습니다. 반면 7월 셋째 주 0.3% 오르며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세종시는 0.0%를 기록하며 25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고 충남은 마이너스 0.01%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6월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 여파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충남대와 한밭대 간 통합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한밭대가 지난달 통합에 대한 의지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도 이에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컬 사업 신청 당시 빚어진 혁신기획안 중복 제출 사태 등 두 대학의 무너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급물살을 탔던 충남대와 한밭대 간 통합 논의가 멈췄습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1천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동반 탈락 여파가 계속된 겁니다. 두 대학교는 통합을 전제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했고 교육계에서 글로컬 대학 30사업 준비 과정의 모범 사례로 언급될 정도로 선정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지만 지난 6월 돌연 탈락했습니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공동혁신기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한밭대가 접수 마지막 날 합의된 기획서와 다른 내용의 기획서를 별도로 제출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한밭대는 IST과학공학원 설립 관련 세부 내용에 특임총장 자리와 공학계열 덕명캠퍼스 전면 재배치를 충남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부에 별도의 기획서를 중복 제출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로 하여금 통합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관측입니다. 교육부가 내년에도 10개 학교를 글로컬 사업에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관심은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 전제 제도전 여부입니다. 지난달 한밭대 오용준 총장이 학내 구성원들과 충남대에 대한 사과와 함께 통합 논의 전담 기구 구성 등 통합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공은 이제 충남대로 넘어왔습니다. 충남대도 차기 총장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한밭대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글로컬 대학 선정과 대학 간 통합을 별개로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통합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은 양교의 상호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글로컬과 별개로 통합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쯤 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막혀버린 통합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설승원 판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까지 대전과 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8개 업체로부터 1억 1,800만 원가량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위원장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미술계에서 신표현주의의 거장으로 인정받는 독일 출신의 작가 안젤름 키퍼의 국내 첫 미술관 전시가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현대음악으로 재해석하며 다수의 상을 받은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도 대전 무대에 오릅니다. 아텐걸처 양정진 기자입니다. 낙엽을 비추는 빛과 강렬한 색감을 금박으로 표현하며 낙엽이 쇠퇴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재탄생을 표현했습니다. 진흙 벽돌을 쌓아 표현한 작품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의 영감을 받아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독일 현대미술 거장 안젤름 키퍼의 전시 가을이 국내 미술관 최초로 대전에서 열립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에 계절을 느끼기 더없이 좋은 전시로 일제강점기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이 재탄생한 헤레디움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분이 돼서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저희 헤레디움도 그동안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삶의 고단함을 시조로 털어버린 조선 백성들에게 시조 활동이 금지되면서 벌어지는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이 올해까지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에서 펼쳐집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 가상의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판 쇼미더머니로 우리가 잘 아는 시조를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열기는 끝나가지만 저희 공연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팽팽한 선과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한 자연, 풍경에 대한 화사한 색감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어떤 내 삶의 방향성이 좀 자연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황지연 작가의 전시 물이 길이 되다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TJB 갤러리 고트빌에서 열립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도가 충남지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구축을 위한 충남 라이즈센터를 충남연구원 내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라이즈는 중앙부처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오는 2025년 라이즈 전국 확대를 목표로 올해 시범 운영 중이며 충남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지정한 시범 지역 7곳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수준의 라이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 3,200여 종의 와인을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대전 국제 와인 앤 주류 박람회가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에는 모두 16개국 200여 개 업체가 아시아 최대 와인 시음존을 운영하며 대전 지역 업체 39곳도 참여합니다. 주말까지 한빛탑 물빛 광장에서는 재즈 뮤지션들의 공연과 인기 가수 헤이즈, 김필 등이 대전 엑스포 30주년 기념 공연을 선보입니다. 2023 사연 포도 축제가 내일 보령시 남포면 사연 포도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연 포도를 맛볼 수 있는 시식 행사와 포도 전시회, 와인 조교, 포도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며 시중보다 저렴하게 포도를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